FPV 리모트 컨트롤러 3가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건 FPV 조종기 2였고 이번엔 3입니다. 이것도 위에 봉실이 있고요. 뜯어주시고 열면 우리가 알고 있던 FPV 조종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육각렌치, 스로틀에 힘을 빼야 되니까 육각렌치는 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박스 뜯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종기를 뜯어보면 스틱이 들어가 있는 곳이 두 곳이 있고요. 이 스틱을 빼서 여기 꽂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뻑뻑하게 되어 있었고 이게 누워놓으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뻑뻑합니다. 여기 C1 버튼, 커스텀 1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요.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 그 다음에 옆면 없고요. 옆면 없고요. 아래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안테나가 없어졌습니다. 안테나가 없어지면서 다른 버튼들은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 쓰던 거랑 달라진 거는 안테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로틀, 왼쪽이 스로틀이거든요. 위아래로 상승하강. 그거를 푸는 방법은 요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손톱으로 안 된다면은 힘을 줘서 줘보세요. 잠깐. 힘을 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요거는 빼놓을게요. F1하고 F2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했을 때 이렇게 탕탕 튕기거든요. F1을 조여주면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는 거죠. 시계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계속 조여줘요. 조금 힘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조여주면 힘이 조금 받는 것 같아요. 힘 받는 데까지 조여주면은 얘가 이렇게 텐션이 없어지고 여기서 뻑뻑해지는데 가운데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이 돌아오려고 하는 걸 이번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F2를 오른쪽으로 조여주시면 좀 힘이 또 들어갑니다. 조여주시면 이제 좀 힘이 들어가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힘이 좀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쓰는 강도, 이 움직임의 강도에 대해서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뻑뻑한 게 좋다 그러면 힘을 많이 주시면 되고 많이 돌려주시면 되고, 나는 뻑뻑한 것보다 좀 부드럽게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조여주는 거죠. 양쪽 다 조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여준다. 나는 조금 힘이 너무 센 것 같아.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요거를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사이 공간에 눌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스로틀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리프트오프나 버추얼 플라이트나 그런 시뮬레이션 가지고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FPV 드론에 관심 있거나 FPV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FPV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